자, ITQX의 2021년 2월이고요. 지금 C형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수강현황이라는 문제 풀고 있고요. 지금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정렬 및 부분합, 지금 나온 거, 혹은 피벗 테이블.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둘다 역시나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렬 및 부분합 가볼게요. 80점짜리고요. 다 만점 받으세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똑같네. 그쵸? 2작업이랑 똑같아요. 이만큼. 2, 3작업은 다 범위 여기에요. 자, 요거 잡아서 똑같이 복사해서, 3작업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3작업 B2셀에 붙여넣으면은 똑같이 합뜨겠죠? 그럼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쵸? 요렇게 해주시면은, 기초 작업 끝났고요. 자, 조건 차례대로 따라갈게요. 조건 1, 부분합 갈 건데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부터 하래요. 봅시다. 출력 형태 보니까요. 이거 뭐야? 부분합은 무조건 제일 복잡한 셀 먼저 보는 거예요. 복잡한 셀. 아유, 복잡하다. 이런 애들. 복잡한 열 보면요. D열이 제일 복잡하네. 그치? 그러면 2번 피벗 테이블, 아, 2번 부분합은요, 무조건 D열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열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게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정렬 가는데요. 정렬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정렬되는지 보면, 전공 필수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전공 선택이 나왔고, 그 다음 공통 교양 나왔고요. 다시 얘기하면, 공, 기역이 뒤에 나왔고, 지읒이 앞에 나왔네? 이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 아니라, 거꾸로. 키읔부터 기역까지 순으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부분합 같은 경우는요, 부분합만이 아니라 사실 3작업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정렬은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요. 이거 항상 따져서 뭐할 필요 없이 외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러면 요것도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 지금 여기 D열 기준이잖아요? 그럼 D. 여기 교과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위에 보면 정렬 있습니다. 정렬을 굳이 누를 필요 없이 옆에 보면요, 기역부터 히읗, 히읗부터 기역 있어요. 우리는 히읗부터 기역, 이거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리고 공통 교양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면 따져보세요. 손동희, 김경희, 김근란, 손동희, 김경희, 김근란, 박예린, 서은하. 박예린, 서은하. 이 순서대로 돼 있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이거 오름차순 한번 눌러보고 또 내림차순 눌러보고 해보면은 내림차순이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쵸? 그쵸? 맞춰보면 돼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정리가 됐고요. 교과명의 개수와 수학이 나오는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돼 있죠. 이렇게 지금 부분합 할 건데요. 자, 낚이지 마세요. 여기는 개수 먼저 돼 있어. 교과문 개수 먼저 돼 있고요. 여기는 전공필수 최대값 이 먼저 돼 있어. 이 개수는 밑에 있어. 이거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요 순서대로 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먼저 한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림 보고 위에 게 먼저라고 이거 최대값 먼저 하시면은 이거 엉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문제 보고 교과문 개수 먼저 가는 겁니다. 부분합 갈게요. 자, 부분합은요, 오른쪽, 여기, 위에 보면은, 메뉴에 데이터에 쭉 보면은, 개요 있습니다. 개요에 부분합 나와 있어요. 있죠? 클릭하면은 범위 자동으로 잡힙니다. 물론, 잡고 하셔도 돼요. 자,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요, 기준은 D열이었죠? D의 교과 부분. 교과 부분. 기준 잡아주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뭐였냐면, 교과명의 개수였어요. 눌러보면, 개수 있죠? 뭐에? 교과명. 이건 아니죠. 풀어주고. 됐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잡힙니다. 물론 좁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거 항상 똑같아요. 자, 됐고요. 두 번째, 수강인원의 최댓값. 수강인원 최댓값. 똑같이 다시 한번 부분합 눌러주면은요, 기준은 똑같이 교과 구분. 그리고 함수는요, 뭐라고? 수강인원 최댓값. 최댓값. 최대. 여기 있다. 최대. 뭐에? 수강인원. 이거 풀어주고. 자, 수강인원 최댓값. 됐죠?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할 때는요, 반드시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풀어줘야 돼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앞에서 했던 요게 요 점검필수 개수가 날아가요. 요거 대신에 대치 바꾸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처럼 최대값 개수, 최대 개수 나오죠. 선생님 여긴 최대고 여긴 최대값이에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서 지금 잘못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대 뒤에다가 최대 값 써주시면 돼요. 이건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써주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됐으면 얘도 크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이 문제랑 이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끝. 이번에 윤곽 지우시오. 윤곽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옆에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게 윤곽인데 지워볼게요. 얘네들은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되지.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클릭해도 안 됩니다. 윤곽은 어딨냐면요, 바로 위에 데이터의 개요에 그대로 여기 그룹 해제 있습니다. 그룹 해제 눌러보면요,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이게 버전마다 윤곽 지우기 혹은 개요 지우기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면 돼요. 됐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때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 봅시다. 뭐가 다르지 이제? 이제 뭐가 다르지 찾아봤더니 가장 다른 건 사실 이 넓이에요. 아까 이렇게 좁혀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하면 딱 해서 넓이 맞춰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거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도 다른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벌써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지금 3작업 정렬이 부분합이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100점 맞으세요. 어디 있는지 위치만 파악하시면 금방 합니다. 됐죠? Check.